피아노와 현악기를 위한 이혜인 씨에 의한 두 개의 명상적 시곡, 은박현상이 29세에 쓴 20대 시절 마지막 작품으로 2016년 성금요일에 이혜인 시인의 자필 사인이 담긴 시집을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작곡하였다. 첫 곡은 돌층계, 두 번째 곡은 달밤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장수민의 위촉으로 아즈앙상블에 의해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었다. 전곡 초연을 녹음으로 전해들은 시인이 작곡자의 자택으로 답시와 편지, 선물을 잔뜩 보낸 에피소드가 있다. 가톨릭 교회의 수녀이기도 한 이혜인 시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완덕으로, 이는 가톨릭 영성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. 13세기 성 스테파노 베네딕토회의 수도원장 제르송과 15세기 독일의 수도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집필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경전인 준주성범에서도 완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. 이 완덕은 1. 인간이 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자각하고 2. 이 신성을 실제 삶을 통해 세상에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. 박현상의 이 연작에서 이른 돌층계 에 이는 달밤에 표현되어 있다. 이혜인 시인의 시에서는 이완덕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용서가 자주 제시되는데,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데에 기인한다. 진정한 용서는 내 입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때 가능하다. 오늘 연주될 박현상의 명상적 시곡 달밤은 바로 이 용서의 메시지가 압축적으로 담긴 이혜인 시인의 달밤 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으며, 완덕을 성취하는 인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. 곡의 첫 부분은 7도 간격의 음들로만 연주되는 주제를 새 악기가 7도 간격으로 모방하며 연주 속도만 달리하는 리듬 카논으로 관상의 원리를 음악으로 구현하고 있다. 새 악기는 각각 인간의 생각, 감정, 느낌을 상징하며, 특히 피아노는 종소리를 묘사한 차임 코드를 연주한다. 이 관상적 부분은 이 곡에서 총 3번 등장한다. 뒤이어 그라두알레 로마눔과 박현상의 전작들 속에서 용서라는 가사에 붙은 짧은 음들이 엮여 변주된다. 그 사이사이에는 박현상이 사람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든다라며 매우 꺼렸던 고대 이집트 명상 음악의 선율이 거친 폴리포니와 성경에서의 불완전수들과 함께 삽입되어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 작용을 표현한다. 이 정점에서 박현상이 2012년 지인의 의뢰로 편곡한 한 아마추어 작곡가의 찬송가 우리는 나그네가 박현상 버전으로 인용되어 무상을 노래하는데, 그 끝에서 매우 극단적인 피아노의 불협화음이 울리며 부정적 마음 작용이 완전히 파괴됨을 암시한다. 곡의 마지막은 박현상의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무한 상승하는 계단 구조이며 완덕의 눈부신 성취를 의미한다. 이 계단 구조는 가톨릭의 성인인 후안데 예페스의 어두운 밤에 나오는 층계의 비유, 대승불교의 화엄경, 공자의 논어, 중위정편,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의 격언,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.